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정말 회장님이 물러나시는 거예요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회장님 뭘 어쨌다고요?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이 어딨다고! 아니 그 정보통에 의하면 그 최대 주주가 뭐 때문인지 압박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. 무슨 소리야? 왜 회장님이 물러나실지도 모른다는 거야? 어머님이 아버님한테서 돌아서셨어. 왜?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네가 알아야 될 건 이제 이 회사 주인은 문혁 씨란 거야. 뭐? 문혁 씨가 곧 대표가 될 거고 내가 이 회사 안주인이 되는 거라고. 그러니까 너도 사표 내고 짐 쌀 준비해. 회장님하고 같이. 아줌마가 여긴 웬일이세요? 회장님 보러 오셨어요? 네가 아직도 우리 금복이한테 이따위 짓을 해? 아줌마, 말 가려서 하세요. 얼마나 후회하려 그래요? 내가 머지않아 이 회사 안주인이 되면 이런 댓거리도 없어요. 아줌마 금복이 그냥 다 끝나는 거라고요. 헛꿈 꾸지 말고 단칸방 사는 네 엄마나 가서 돌봐. 교도소 가면 네 엄마 오랫동안 못 보게 될 거니까. 그래, 해보자고. 내가 당신들 강 회장이랑 매장 시켜버릴 테니까. 안녕하세요, 김 기자님. 제가 특종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. 여기도 찍어주세요. 제가 또 뭘 꾸미려는 거야? 이 사진 속의 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드릴 특종이 있는데요. 회장님과 황은 씨,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. 가시죠. 조용한 대로. 엄마,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. 지금 기자님하고 가는 길이야. 엄마, 가봐요. 과연 이 광고 속에 회장님하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감동적인 관계일까요? 그럼 제가 회장님과 황은실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알거든요. 혹시 그럼? 네. 불륜이에요. 아 저기 근데 두 분 백예령 씨는 강 회장님 며느리고 사돈이시고 그런 관계 아닌가요? 네 맞아요. 맞는데 저희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? 여기 이 여자 이 황은실 때문에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알거지가 됐어요. 강 회장님, 이런 우리를 내쳤고요. 오늘 기사의 포인트는 강 회장님하고 황은실 씨가 불륜이다. 그리고 그 피해자는 차미연 사모님과 우리 두 사람이다. 그렇게 내주시면 돼요. 지금 뭐 하는 거야? 황은실 씨 맞으시죠? 마침 잘 됐네요. 찍으세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허위 제보예요. 찍지 마세요. 나가주시죠. 아니요. 이 기사 절대 못 나갑니다. 당장 나가세요. 그래요. 찍으세요. 마음껏 찍으시라고요. 전 떳떳하니까. 뭐라고? 떳떳해? 저한테 얼마든지 물어보세요. 전 강 회장님이랑 이상한 관계 아니니까. 근데 이런 기사 내보내시면 가십거리밖에 더 되겠어요? 제가 이런 허위 기사가 아닌
제대로 된 특종 하나 드리죠. 그게 뭔가요? TS 광고를 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시죠? 바로 황은실 씨 실종 사고죠. 그 사고의 전말을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찍어요. 제 사고 단순 교통사고 아닙니다. 그럼요? 누가 고의적으로 낸 사고예요. 누가요? 뭘 물어봐요? 딱 보면 몰라요? 제가 재판기사 덮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. 두 여자가 연관돼 있어요. 야, 넌 나와. 제보한다면서요? 그래요, 어디 해보시라고요. 한 여자는 저와 제 딸을 일본으로 유인했고 다른 여자는 거기서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. 그 사고 목격자도 있어요. 그 두 여자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? 그만 접죠. 나중에 다시. 잠깐만요. 근데 두 분은 왜 그렇게 흥분을 하고 막으려고 하시죠? 거짓말이에요. 이 기사 나가면 절대 안 돼요. 한다는 보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. 이 기사 내기만 해봐. 당신들 가만 안 둬? 이것도야! 내가 죽을 줄 알았지? 나 TS 며느리야! 너 실수한 거. 이럴수록 나 어떡하든 문혁 씨 회장님 대신 그 자리에 앉힐 테니까. 두고 봐. 네가 무슨 수로 김인수 대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댔어. 내가 그렇게 놔둘 것 같아? 저도 강 회장님 돕고 싶은데 제가 워낙 김인수 대표랑 오래된 관계라.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없겠습니까? 죄송합니다. 야마다상 부탁드립니다. 야마다상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꼭 필요합니다. 제가 아버지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제가 알아보니까 사원들도 스톡 옵션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던데. 있죠. 그럼 그거라도 모아보죠. 십시 일반이라고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? 말 나온 김에 움직입시다. 됐어요? 밑에 조금만 더. 됐죠. 얘는 스톡만 그 정도. 됐죠. 아이고,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. 저 왔어요, 어머니. 너 애비 진짜 친자식이 누군지 당장 말해.
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, 어머니. 제가 말씀드렸죠. 애비 곧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거예요. 뭐? 김인수 씨가 애비를 몰아낼 거예요. 그 사람 최대 주주거든요. 뭐가 어쩌고 어째? 네가 이제 우리 집까지 다 말아먹고 나가겠다 이거야?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택을 하세요. 문혁이랑 절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애비가 쌓은 거 다 날리시든지. 너희는 절 이렇게 만든 건 애비예요. 경수 씨, 그러지 말고 강태준 씨 그냥 놔둬요. 이런다고 강문혁 씨 당신한테 안 와요. 난 문혁이가 버림받는 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은실 씨도 금복이를 강태중 자식으로 밝히고 더 이상 내 일에 관여하지 말아요. 더 이상 날 막으면은 은실 씨하고도 나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. 이제 알겠어? 이 사람 이제 내 편이야. 내가 문혁이 엄마니까. 그러니까 당신은 가서 강태중하고 싸워봐. 우릴 이길 수 있는지. 그럼 할 수 없네요. 해보죠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들어가자. 끝까지 해보자는 거네? 그래. 오늘 강 회장 아주 끌어내리자고. 뭐야?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차 한잔 할까요? 왜? 이제 와서 사정이라도 하게? 그러지 뭐.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있어? 올 사람 있어요. 누구? 아, 그이가 시켰나? 그래. 뭐라고 하나 들어주지. 네가 여기 왜 들어와? 앉아요, 태수 씨. 뭐야? 양아치, 내가 아는 앤데. 야, 나가. 아줌마, 저 정신 좀 차려봐요. 누가 그랬어요? 사고 낸 사람 못 봤어요?
리암이 날 보고 도망쳤어요. 이 사람이 바로 목격자예요. 누가 그랬어요? 사고 난 사람 봤어요? 두 사람이 일본 리조트에서 작당하다 찍힌 이 사진, 그리고 입금자 이명철, 이 비서가 백리양한테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10억. 내가 이거 들고 주총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당신 강태준 끌어내려. 난 당신 박살내버릴 테니까.